자, 이 부자는 한날 한시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이야. 집에서 나갈 때만 해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제 부자. 대체 걱정이 많겠다. 이들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접수해놓고 보다가 사고 나니까 운전면허 따겠어요. 딴 다음에 또 운전을 하겠습니까? 따기 전에 사고가 난 거죠? 야, 접수할 때 사고 났어요? 직진 신호에 앞을 막아선 승합차. 제 부자는 경적을 울리고 비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서 맞았구나. 야야야야. 네, 사고의 원인은 후방 영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뒤에서 오던 차가 제보자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상황.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승합차와 부딪혔고 네. 사고는 삼중추돌로 번졌습니다. 차량의 파손만큼이나 제보자의 몸과 마음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. 차 안에서 딴짓을 했든지 아니면 졸음운전이 같으면 차가 틀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왔어요.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사고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차량. 앞만 제대로 보고 달렸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.